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사도행적 29장 경고와 탄원의 기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선교해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지도자가 없는 관계로 교회가 점점 식어지고 부패하고 분리되고 세상 풍습이 들어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보내는 편지 내용. 오늘부터 앞으로 몇 장을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고린도 전서 초반부를 공부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반부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들었고 또 어떤 분에 의해서 그곳 상황을 잘 상세하게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로 가고 싶었지만 실제로 갈 입장이 되지 못했고 또 가서 직접
일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지는 못하고 고민하면서 며칠을 밤을 지새우면서 이 연약한 교회를 어떻게 도와서 다시 일으켜야 되느냐는 이런 부분으로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편지를 쓰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제목처럼 경고와 탄원의 기별을 보내지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반부를 공부할 때에 그 전반부를 이루고 있는 내용을 주로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는 왔지만 그 고린도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악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세워놓고 왔지만 앞으로 이 사단과의 격렬한 전쟁이 있을 것을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온전히 굴복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옷 입지 않으면 그들이 받은 신앙도 유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기에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십자가에 온전히 굴복될 때에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인간이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할 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의 대리자들과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 굴복될 때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죄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면 언제나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99. 고린도 교인들은 가장 유혹적인 형태의 우상 숭배와 호색에 둘러싸여 있었다. 사도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이런 영향이 그들에게 거의 미치지 아니하였다. 바울의 확고한 신앙, 그의 열렬한 기도, 열성 있는 교훈의 말, 그리고 특히 그의 경건한 생애는 죄악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신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과 문화와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이 그들이 잠깐만 방심하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쓸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지키고 양육을 할 때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의 감화력과 그 바울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권위와 바울의 열렬한 애정과 기도가 그 영혼들을 감싸 안아서 죄악의 물결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었지만 그 지도자가 떠나고 나니까 이 양들이 다 이제 흩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양무리를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다면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의 목마른 영혼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생수를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언제 또 있었을까요?
저는 이번에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과 그 속에 역사하는 복음 정신을 보면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였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었구나. 이런 참으로 헌신된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에 흐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모세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원성을 들어가면서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데리고 그 메마른 광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움직여야 되는 그 자리에 서서 일을 할 때에 미래가 안 보이고 앞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험한 길을 헤쳐나가도록 일을 하셨고 신약시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헌신되고 준비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교회를 개척해 나오시는 이 과정 우리는 정말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 땅에 존재할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적을 공부하면서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들이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우리 상태에 꼭 알맞는 기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지금 이 마지막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지, 세속화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본주의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아마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상태를 본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상태 못지않은 아픔과 슬픔과 깊은 관심으로 권고의 기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적에 보니까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그저 이제 간간히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기 전에도 간략하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바울은 교회에 간략하게 편지하여 방탕을 고집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권면하였으나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사도의 의도를 곡해하여 그의 말을 비꼬며 그의 교훈을 무시하는 일을 핑계하였다.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바울에게 보냈는데 그들 중에 있는 통탄할 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교회의 참 상태가 감추어졌으나 이 편지는 발신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도움이 되도록 해석할 수 있는 설명을 그에게서 받으려는 시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강하게 인식하였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의 상황에서 바울이 거기에 선뜻 가서 해결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겠지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그 무렵에 고린도에서 상당히 명성이 높은 그리스도인 가정 중에 근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왔어요. 그때의 바울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교회는 분열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볼로에 대한 공부를 할 때에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기초를 놓고 교회를 세우고 간 다음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자라게 하는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요. 바울은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복음 사업에 있어서 이 두 사도는 각자 자기가 할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합당한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 앞서간 바울보다 지금 온 아볼로가 더 잘한다, 더 훌륭하다 해가지고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어떤 이런 편견이 생겼잖아요. 그때에 일어난 이 분파가 점점 이게 더 심각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분리가 됐다는 소식을 바울이 지금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끼어든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준 기별을 멸시하도록 사람들을 자꾸 선동하면서 교회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조직하면서 정말 교회 기초를 놓고 왔건만 그 기초를 놓은 복음을 뿌리채로 뽑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강한 흔들림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보니까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라. 이런 상황을 너희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어찌 이것을 너희들이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들을 교회 안에서 내쳐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이렇게 부패시키고 있느냐. 어쨌든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교회 안에 편만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냐 하면 서로 형제 간에 잘못한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소송하는 일들까지 생겨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교회 안에 신자들 간에 생긴 문제가 법적 소송까지 가지고 갈 정도면 교회가 한없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태라고 봐지지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 이미 성령이 떠난 결과지요. 그들의 가슴 속에 복음으로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는 다 소멸시켜버리고 다시 죄인의 본성이 일어날 때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정신이 지배를 하게 될 때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정신 또 인간을 추종하는 이런 정신들이 지배하게 될 때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서두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인간적인 말로서 너희들에게 말한 게 아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전한 게 없다.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꼭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으로서 너희들이 받은 신앙을 잘 지켰더라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바울이 해준 것은요. 이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짓밟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강건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저들이 정말 바울이 전해준 그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이 그 주님 앞에 굴복만 되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회복할 뿐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설 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 속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내 몸은 이제 이후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생명의 값으로 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나를 쓰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드려지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굴복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의 외적 모습, 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이라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모든 악습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호소하는 것이에요.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의 갑옷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 무기로 삼을 때 그들은 원수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적 307.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졌다면 그 품성에서 자라나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어요. 참 이런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 의의 본질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스스로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켜서 자라나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품성을 받은 그 품성에서 품성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강렬한 책망과 근거의 말씀을 편지로서 적어 보내는 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밝은 빛으로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그 권면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장에 보면 고린도 전서 후반부를 기록할 때에 이제 7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오늘 고린도 전서 전반부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와 탄원의 기별을 보내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 후반부로 가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뿐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충고를 하고 혼내키고 바로 세워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복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 보내지요. 우리 다음 장에 가서 이제 후반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